이번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지금 제목을 산고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오늘 조금 제가요 정돈할 것들이 있어서 꼭 오늘 이 말씀 정돈이 돼가지고 그래서 영상셀에서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고 주변의 분들도 같이 나누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우리나라에도 산고들이 있었죠. 4.15 선거도 있었고 이 진보 쪽에서 아주 크게 승리한 선거예요. 이 주님의 장중에서 다 하는 거니까요.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예수님의 장중에서 하시니까 그냥 인정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요. 앞으로 이제 이 소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팬데믹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걸 본래 의학용어로 전염병들 퍼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을 말할 때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인 용어로 또요 사전에 보시면 전염병만이 아니고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는 것을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이 팬데믹이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 확실해요.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이 코로나 19 같은 것은 이것은 시작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제가 종말론을 많이 강의를 했지만 우리 아바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질 않으니까 그것을 하나의 그냥 머리로 인포메이션을 듣는 수준인데 참 감사한 것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때에 살게 된 것 정말로 감사해요. 사회의 변화가 올 것이고 앞으로 더 올 거예요. 경제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이제 올 것이고 정치적인 변화도 지금 전 세계는요 정치적으로요 이 진보 그룹들이 정치를 하도록 주님이 지금 이끄세요. 이 진보 그룹이란 그룹은 종교 다원주의 그룹들이고 이분들은 세계 평화를 위한 그룹들이고 소위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과 또는 예수회나 이런 팀들과 같이 전 세계를 자기네 단일 정권화에 들려고 하는 그룹들이 각 나라에 있는 진보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끔 돼 있어요. 예, 기독교인들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이제 앞으로 급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좋든 싫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변화가 이제 앞으로 또 엄청나게 달려올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변화예요. 이제 모든 종교는 같다고 하는 이런 다원주의의 변화가 교회 안에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예배 방식도 변하지만요. 교회가 이제 둘로 크게 갈라지는 소위 진보와 보수와의 그 갈라지는 일들. 보수 안에서도 또 이 종말론 이해의 차이 때문에 갈라지는 일들 이제 급속도로 나타나게. 또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선교의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도 이제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첫째 질문이요. 자,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요? 이 변화들이 큰 그림을 봐. 이런 모든 변화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일어날 터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메시지.
이 세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얘들아,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란다? 그런데 오늘날이 그 학교에 4년제 대학교 졸업학교가 끝나는 그런 시기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곧 재림해 오신단다? 요 메시지들이 재림에 오신단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재림에 오시기 전에 내가 여러 가지 산고들을 미리 너희들에게 준단다. 산고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산 여러 가지 산고들이 있는데, 산고들을 주시는데, 이번에 코로나 19는 그 산고 중에 하나란다. 산고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마태나 누가나 마가나 바울에게도 다 말씀하셨지만, 특히 요한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상고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을 삼층천 보좌로 올려보낸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죠? 삼층천 보좌로 끌어올려보냈어요. 그래서 요한이 삼층천에 탁 올라갔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에 그 4장에 이제 시작이에요. 삼층천에 탁 올라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 삼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다 요한이 본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딱 보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저 빛으로만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인데 구체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이 보좌에 앉으신 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보좌의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다 했죠? 골로새서 3장 1절, 히브리서 12장 2절이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부 하나님은 볼 수 없다 하면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8절 또는 6장 46절. 알아도 적으세요. 6장 46절에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볼 수 있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데 어느 보좌에 오른편에 계세요?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 예수님이. 오케이? 예. 지금 요한이 본 장면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요한이 어떻게 봤냐면 성령 하나님은 보좌가 없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계시록 1장 4절이나 4장 5절에는 계시록 1장 4절이나 또는 계시록 4장 5절에는 성령 하나님은 보좌가 없이 두 보좌들 앞에 서서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앞에 그냥 계신 거예요. 이제 이것이 누가 이 장면을 지금 봤어요? 요한이 딱 본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다 공부한 거예요. 또 요한이 뭘 봤냐면 이 삼위 하나님을 딱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 가지의 모습들, 거기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쫙 봤어요. 그건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제가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일곱 가지의 모습들을 쫙 봤어요. 그게 4장 이야기예요.
이제 여기까지 딱 봤는데 5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일곱 인을 봉한 책 한 권을 들고 있는 거예요. 5장 1절이.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장면을 봤냐면 예수님이 딱 거기에 보좌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이 책을 한 권을 딱 들고 계신 거예요. 오른손에 책을 하나 딱. 근데 그 책이 일곱 개의 인으로 덮 이렇게 씌워진 거예요. 일곱 개의 인으로. 이런 책을 딱 보신 거예요. 요한이 지금 이걸 딱 보고 있는데 천사 한 분인데 이름은 없어요. 한 흰색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하는 소리를 요한이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 천사가 누가 이 책을 피고 봉인을 뗄까? 어떤 분이 합당할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 한 분이. 그러면서 이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어떤 존재들도 이 책을 피거나 인을 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을 피고 띄고 봉인을 띄고 하는 이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 사탄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예. 어떤 천사도 아니고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막 울었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는 그런 말을 듣고는 도대체 이걸 누가 뛸까 하고 울었다고. 요한이 막 심히 울었다. 성령의 감동으로요. 예. 막 울고 있으니까 그 24장로 중에 한 분의 장로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 책을 피고 일곱 인을 띌 분이 누군지 아느냐? 이분이 이런 분이다 그러면서요. 유대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지금 요 말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저 보좌에 앉은 예수님이 100% 사람이 돼가지고 내려왔다는 인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앉으신 저분이 100% 사람이 되는데 유대지파의 사자로 다윗의 뿌리로 완전히 100% 인성이 돼서 내려오는데 이분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까지 하셨다. 이기셨다. 이분이 책을 펴고 일곱 인을 떼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그 말 딱 끝나자마자 요한의 눈앞에 쫙 장면이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도살당해가지고 죽은 한 어린 양이 쫙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요한의 눈에. 그러니까 책을 띄는 분이 지금 잘 들으세요. 이 책을 띄는 분이 성부 하나님도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지금 보좌에 계신 성자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 보좌에 앉은 성자 하나님은 100% 신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에요. 근데 요 인을 띄시는 분이 누구냐? 100% 인간이 되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예수 하나님. 그 예수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어린 양 예수요. 그럼 어린 양. 예. 이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곱 인 속에 들어있는 책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나중에 보겠지만 오늘은 말고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산고들 이야기예요. 산고 책이에요. 예. 이 산고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이 내용은 이 내용을 뛴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산고를 일으키고 없애고 하는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인간 역사에 시작하신 분이고 인간 역사를 끝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성령님도 이렇게 안 불러요. 성자님도 저 위에 계신 성자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어린 양,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어린 이때부터 지금 5장서부터 어린 양, 어린 양 그러세요. 다시 말하면 100%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에 초점이 가 있어요. 어린 양에. 그러면 이분이요,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 뭐예요? 제가 자꾸 반복해요. 이분이 어린 양이 되셨다는 말은 인간이 되셔서 100%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분이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 부활 후 이야기예요. 부활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성부와 성령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이분이 만약에 위에만 계셨더라면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래도 주셨겠지만 수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어린 양의 강점을 두는 거예요. 어린 양. 그러면 그 어린 양에게 무슨 권한을 주셨나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우리 다 옛날에 공부한 거예요. 첫 번째요. 만유의 통치자의 권한을 주셨어요. 이 어린 양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지금 위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상당히 좀 어깨에다 힘을 주시고 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프라우드 하신 게 왜 그러시겠어요? 성부 하나님도 그 고통을 느끼셨겠지만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성부 하나님도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는 고통은 체험을 못하셨지 않아요? 하나님적인 고통은 하셨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인 거예요. 성부님, 성령님 당신들보다 나는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 고통을 내가 경험한 자야. 조금 으쓱하실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 보시지만 우리 4장이나 또는 5장에 계시라고 보면 그 요한이 환상을 딱 볼 때 이 24장로들도 누구한테 절을 하고 찬양 드리냐면 그 어린 양에게 하세요. 오케이? 그리고는 모든 천사들도 어린 양에게 가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는 만물들도 피조물들도 다 어린 양에게 가서 하는 것을 5장에서 쫙 본 거예요. 어린 양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어린 양이 어린 양 받으셨지만 분명 삼위 하나님은 서로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존경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저 멀리서 받으시고 기분 좋아하셨겠죠.
성령 하나님도 좋아하셨겠죠.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질투심 그런 거 없으시잖아요, 이분들은. 그렇지만 우리의 피부에 담게끔 우리의 삶과 직결된 분은 어린 양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들은 그 어린 양에다 초점을 대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그분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분과. 자, 첫 번째 어떤 권한을 주셨냐? 만유를 통치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시편 103편 19절. 두 번째로 땅의 모든 민족을 통치하는 권한을 받으셨어요. 시편 67편 4절에 그리고는 이 세상의 모든 신들, 다시 말하면 사탄과 그 똘마니 신들의 통치권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시편 95편 3절 또 시편 97편 9절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도 누구의 장중에 있어요? 예수님의 장중에 있는 이 시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의 이 예수님의 장중에 왕 중에 왕 또는 만유의 주. 디모데 전서 6장 15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의 17장 14절. 다섯 번째로, 한 두 가지만 더해. 다섯 번째로,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서 통치를 받아요. 성부가 아니고 성령도 아니에요. 이 어린 양 예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것을 바울이 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7절, 에베소서 1장 22절. 이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울이 딱 본 거예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여섯 번이나 말해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다. 성경 구절은 제가 다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계시록 1장 8절에. 계시록 1장 8절.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일곱 인이 인으로 봉한 이 책을 열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어린 양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책, 일곱 인으로 봉한 이 책, 도대체 이 책의 내용이 뭔가? 이게 무슨 책인가? 이 책은 뭐냐면 산고가 있을 것을 이야기한 책이에요. 그래서 산고, 구체적으로 어떤 산고라고 다 나오거든요. 산고 역사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책이 산고 역사 책이에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의 1절까지, 8장 1절까지 그 일곱 인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공부하겠지만요. 그래서 산고 무슨 책이라고요? 산고 역사책이에요. 산고 역사책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설교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자, 그런데 오늘은 뭐 하냐면요. 우선 산고 신학이란 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이 공부를 오늘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거 소화하시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확 변해버려요. 산고신학에. 이 산고라는 말, 이 단어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넘버 원 저것에 첫 번째요. 산고라는 그 단어, 그
단어가 있을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산고라는 단어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은 평소에 안 해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산고가 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산모가 있어야 돼. 산모. 그렇죠? 산모가 있어야 돼요. 산모가 있어야지 산고라죠. 그럼 도대체 이 산모는 누구냐? 나한테 대답 좀 해보세요. 이 산모는 누구예요? 제가 볼 땐요, 삼위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조건이 있어요. 자, 산모가 이제 정해졌어요. 그러면 산모가 이제 좀 있으면 아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태어날 아기는 누군가? 장차 태어날 아기는 누군가? 이 아기는 누구냐면요, 삼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다 거기 계세요. 삼위 하나님 어린 양 예수예요. 어린 양 예수가 태어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보세요. 이 어린 양 예수가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가 태어난다는 것은 나중에 내가 좀 설명하지만 여기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어린 양의 재림에, 내가 말하는 건 어린 양의 재림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오케이?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는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초림한 예수님은,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세 번째로 보세요. 그러면 이 산모가 이 아기를, 다 아기는 누구예요? 어린 양이에요. 요 어린 양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어린 양 이코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언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 이 어린 양을 산모가 임신했는가?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언제 이 산모가 어린 양을,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란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이에요. 언제 그 어린 양을 산모가 임신했어요? 언제? 창세전에. 우리 아미 식구들은 이거 다 알아. 창세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어린 양이 태어날 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창세 전에 디자인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잘 알죠? 대표적으로 내가 몇 개만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골로새서 1장 26에서 27절, 골로새서 1장 26, 27. 또 좀 더 해봐요. 베드로 전서 뭐예요? 1장 19절에서 20절. 또 한 가지, 디모데 후서 1장 9절. 자, 그러니까 이게 다 창세전에 이 어린 양을 임신하실 것을 다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을 요한이 하나님의 신비라 그랬어요. 계시록 10장 7절에. 그러면 네 번째예요. 임신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임신 기간. 자, 그럼 보세요. 창세 전에 임신했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예요? 예수님, 어린 양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이게 임신 기간에 다섯 번째. 그러면 임신하면 나중에 꼭 마지막에 산고가 있죠. 자, 그러면 산고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게 중요해요. 산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때가 산고의 시작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이 산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기간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요? 여러 가지로 부르죠. 말세 또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 시대 기억나요? 다 적으세요. 말세 교회 시대 또는 우리가 일곱 아시아의 일곱 교회 시대. 그러면 저거 보세요. 이 산고가 그러니까 이게 산고 시대.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산고가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이것도 산고의 마지막 산고 중에 하나지. 예? 이 산고는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초림 때부터 산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일곱 인 이야기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일곱 인에서 이제 뭐가 무슨 말을 타고 뭐 쭉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감난산 설교에서도 뭐 전쟁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거로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교회 시대 시작할 때부터 이것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산고에 보면요, 여섯 번째로 보면 교회 시대에 이 산고가 최소한 네 가지 분야로 산고가 이루어졌어요.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첫 번째는 우리 감람산 설교에서 자연현상적 산고예요.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게 2000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두 번째, 정치 군사적 산고예요. 전쟁이 여기저기서 발발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이런 해서 이 2000년 역사를 보면 다 있어 왔어요. 쫙 있어 왔어요. 세 번째 산고는 사회, 문학, 가정적 산고들임. 이것도 쭉 있어 왔어요. 과거 2000년 동안. 네 번째로는 종교예요. 복음적 산고예요. 종교, 복음적 산고들. 이것도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도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보면 이미 지금이 마지막 때 종말이라. 이 종말이라는 것은 2000년 전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종말이라 보잖아요.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이미 나왔다 그랬어요. 이 종교적 사건들이거든. 이건 나중에 이제 내가 다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로 우리 지난번에도 공부했어요. 이 산고의 특징이 뭐예요? 산고의 특징, 이게 중요하죠. 우리 공부했어요. 첫 번째는 산고의 특징, 첫 번째는 고통이 조금씩 약하게 서서히 긴 간격으로 시작을 해요. 이거는 1세기 때 이 모든 산고들이 교회 안에서나 지금 여기 쭉 네 가지 분야에서 조금씩 그러면서 이것은 산고는 교회 두 번째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아시아 일곱 교회가 다가 이 산고를 이 네 가지 분야의 산고들을 경험을 한 우리 공부 다 했어요. 다시면 팬데믹이에요. 팬데믹 이 산고도요. 이 세계적인 산고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라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일곱 교회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공부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덟 번째로요. 언제 이 상고가, 이 상고의 고통이 가장 심한가? 요거 여러분들 나한테 대답 좀 해주세요. 언제 제일 심해요? 아기 난 엄마들, 그렇죠? 누가 태어나기 직전이에요?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에요. 이때는 이 산고가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이 강도도 강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가 아니고 속도가 있게 하시고, 간격도 이제는 굉장히 빨라요. 매 1분마다, 30초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19 같은 것도 이제는 앞으로 간격이, 과거에 쭉 있어봤잖아, 이런 것들. 이제는 이 간격이 굉장히 이제는 좁아질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이런 산고가 있을 것을 예수님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는데, 거기다 좀 성경 구절들을 내게 돼요. 어디 어느 책에 이 산고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적어놨나? 그러면 우리 다 공부했지만요. 첫 번째는 마태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감람산 설교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누가에게도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이요. 그리고는 또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8절에 마가에게도 했어요.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또 바울에게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에 바울에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에, 또 요한에게도 하셨어요.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4장 21절까지, 또 요한 계시록 지금 5장에,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또 이제는 요한 계시록이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공부할 6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7인 이야기예요. 이런 걸 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분들에게 보여주실 때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당부하는 부탁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걸 이 성경 구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쭉 보시면 부탁의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을 이런 게 있을 텐데. 다시 말하면 뭐가 있다고요? 산고가 있을 텐데. 근데 그 산고는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서 이 교회 시대가 시작하면서부터 쭉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산고가 올 때 부탁이 뭐냐면 첫 번째 이러는 거예요. 얘들아, 산고가 올 때 깨어있어라, 그런 거예요. 이 산고 올 때마다. 그리고 성결해줘라. 성결. 다시 말하면 성품이 좀 변해라. 이거에 성이 변하래, 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산고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너희들이 성품이 변해야지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산고를 주는 목적 중에 하나가요.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라는 것을 이 상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상고를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너희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상고를 통해서 많이 핍박을 받아요. 어려움 당하고 미움 받고 핍박과 어려움과 미움을 당하는데 이 상고를 통해서 그럴 때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이 창조 목적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걸 깨닫고 너희들은 학생이라는 걸 깨달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쁜 선생님들을 허락했다. 주변의 사탄의 자녀들도 허락하지. 이 시스템도 정부도 다 이렇게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다 만들어놨다. 불법이 성하고 그러니까 우리 양심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 불법을 보면 못 견디는 게 막. 네. 그럴 때마다 그 아무리 싸움해도 안 된단다. 그게 다 예수님이 디자인한 거다. 왜냐? 뭘 디자인한? 너희들은 이럴 때마다 아하, 우리는 나는 학생이구나. 창조 목적을 배우러 잠깐 던져진 이 학교 입학한 학생들이구나.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야고보는 그랬어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훈련 받으러 온 안개들이다. 히브리서에나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우리는 나그네다 이 세상에. 또는 순례자다. 우리는 학생이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산고가 있을 때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기의 출생 성분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와 있고 내가 뭘 하러 와 있고 내가 앞으로 어디를 갈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상고를 줘가지고 크리스천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겠어요. 이런 지금 우리는 굉장히 심한 상고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상고 2000년 중에서도요. 아주 아기가 막 나오기 직전인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쩌다가 우리는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곧 이 산모가 아기를 곧 낳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왜 이렇게 이런 때 살게 만드냐 이거예요. 예? 그 많은 기회도 많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산고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 산고를 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래서 좋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사고를 가진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이제 아기로 다시 내려올 텐데 이때는 꼭 노아 때와 같다 그러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시각이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시각이 아니고 이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이 세상 여기에 관심이 많지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와 똑같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크리스천들도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극복할까? 무슨 방법이 없느냐? 약도 좀 빨리 만들어야 되고 예. 그리고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심한 산고가 지금 와 있을 때 할 일이 뭐예요? 우선 내 자신이 지금 내가 누구고 어떤 시대에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깨닫는 사람이에요. 첫째, 내 자신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자예요. 이 시대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아느냐면요. 여기 중요해요. 그 사람은
세계를 보는 세계관에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같은 크리스천인데 이런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요. 이 세계관이 다른 사람은 가치관을 다르게 봐요. 인생관도 달리 봐요. 경제관도 달리 봐요. 심지어는 가족관까지 달리 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본 사람,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나팔수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산고신학의 시스템을 아셔야 돼. 동의하세요? 이 시스템을 아셔야 돼. 이 시스템을 안다면은 내가 이것을 혼자만 끼고 있으면 안 돼. 이것을 나눠야 돼.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넌 크리스천들에게는 나눠야 소용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잠자고 있는 크리스천들과는 나눠야 돼요. 그런데 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 중에 열 사람 중에 한두 명이라도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내가 깨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영상 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만 공부하려고 그걸 하지 마세요. 나누셔야 돼. 예.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 나누지 않는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왜요? 나누어야지만 들림받아요. 신부 역할을, 신부가 돼요. 이 마지막 때 크리스천은 요 신부 후보생 크리스천들 다는 아니에요. 소수가요. 요 신부 후보생들이 있어요. 요 신부 후보생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산고가 아주 강하게 오는 시기에 이 지금 오늘 내가 말씀드린 이 산고 신학을 쫙 이해를 하면은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경제관이 변하고 가족관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우선순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지? 예.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변화를 받으려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예, 이게 안 돼요. 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럼 누가 개입해야 돼요? 성령님이 개입해야 돼요. 내 생각을 바꾸는군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절 도와주세요. 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요. 뭐 환경 봐야 안 됩니다. 저는요. 이건 나눌려도요. 나눌 사람이 없어요. 안 됩니다. 그 고민을 좀 하세요. 그러면서 근데 성령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려면은 뭐가 따라와야 돼요? 은혜가 따라와야 돼요. 성서에 보면요. 그러니까 은혜가 따라오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이끄세요. 성령님이 이끄세요. 이렇게 하도록 환경을 바꿔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예.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은 이 은혜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 뒤집어서 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은혜는 없구나. 다시 말하면 들림받는 은혜는 없구나 라고 우리가 재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의 크리스천들은 제가 이 아미교회를 목회하는 목적이 뭘까요? 아시겠죠? 이 건물 안에 들어온 분들은 또 바깥에서 이제 우리 아미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다 신부로 들림받는 사람들 되는 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닐 교회가 없어서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이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시스템을 복습합시다. 이게 한번 들어갔고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봐요. 우리는 까먹는 동물들이에요. 상고가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에요. 첫째 뭐예요? 산모가 있어야 돼요. 산모는 삼위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태어날 아기가 있어야 돼요. 그 아기가 누구요? 어린 양 예수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되셔서 죽어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저 위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는 5장부터는 끝때까지 어린 양이에요. 세 번째, 이 언제 이 어린 양을 임신했느냐? 다시 적으세요. 언제 임신했는가? 여러분들 가르칠 때 꼭 저처럼 하셔야 돼. 복습을 착 하셔야 돼. 가르칠 때. 언제요? 임신? 창세 전에. 네 번째로, 임신 기간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임신 기간이. 다섯 번째, 산고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산고가 시작이 됐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산고를 경험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산고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산고들이, 아픔들이, 교회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교회 시대는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편하게 사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번영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번영 신학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예수님 신부가 되지 못해요. 자, 산고에 네 가지 분야가 있다고 그랬죠, 교회 시대에. 첫째가 뭐예요? 자연 현상적. 두 번째, 정치 군사적.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 문화 가정적 산고들. 그 다음에 종교 복음적 산고들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산고의 특징들. 뭐였어요? 초창기에는 산고는 약하게, 간격도 아주 길게, 아주 가끔씩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는데, 가면서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날 때쯤 되면 엄청나게 강하게, 그러니까 산고가 심하게, 우리가 지금 그때 살고 있잖아요. 자, 이런 산고가 올 때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특히 이 산고를 준비하는 크리스천들은, 특히 이제 코로나 19 같은 거예요. 앞으로 이제 더 심하게 올 터인데 왜 그래요? 왜 더 심하게 온다고 우리가 알아요? 더 심한 것들이,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요. 아주 가까이 왔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종말론에서 배웠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려면 아직도 몇 가지가 더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코앞에 왔지만, 예수님께서 아직도, 어떤 분들은 금년에 뭐 재림이, 뭐 예수님 재림이 오신 내년이다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더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재림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곧 오시겠지만, 그때까지 코로나 19 같은 게 더 심하게 오겠어요? 더 심하게 와요, 앞으로.
제 말 동의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더 심하게 이제 올 텐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기가 나오는 것을,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심하게 와도 보호하시겠어요? 보호 안 하시겠어요? 보호하세요. 그러면 왜 보호하세요? 주님이, 성령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왜 우리를 보호하세요? 항상 거기에 보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세요? 네? 재림 메시지를 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그리고는 혼인잔치에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러기 위해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세요. 보호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성화시키세요.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성화시키세요. 깨어나게 하세요. 이 사람들 생각을 다르게 만들어놔요. 세계관을 다르게 만들고 가치관을 다르게 만들고 물질관, 경제관 다 다르게 만들어서 이분이 하세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이 지혜를 주세요. 이런 분들에게. 왜? 주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자동적으로 다 책임지세요. 예, 저는 그 확실히 믿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산고 신학이 무엇인가? 정리가 됐어요? 예. 이것을 정리한 바탕 안에서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시작할 거예요.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이 산고에 숨겨져 있는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섭렵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르쳐 주심이, 순종케 하심이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가르쳐 주심이 우리와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